선수가 정말 잘 싸우고 치는 선수들이 많네요. 박태민 선수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박태민 선수. 그러니까 1, 2경기는 물론 뭐 전략이 좋았다 그랬고 전략 싸움에서 이겨서 그걸로 경기 끝. 이건 아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건 좋은 전략 선택한 선수들이 전략에 의한 그런 득을 참 많이 봐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박태민 선수는 정말 전략 좋았고 컨트롤 좋았고 예 파이팅 좋았고 들어가서 피해까지 줬네요. 네. 뭐 다 잘 진짜 너무 잘했는데 하필 예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최연성이 상대였을 뿐. 네. 아 너 정말 분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싸웠는데 최연성 선수 수비 너무 잘하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최연수 선수 맞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진짜 예, 공격 갈아가자 이것도 안 했어요. 네, 어쨌든 그 박태민 선수의 강력하게 몰아치는 것은 뭐 최연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막아냈고 결국 예, 그렇죠. 뭐 박태민 선수는 제풀에 꺾여서 예,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 작전 안 되면 계속 밀어붙이는 거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민에서 그래서 경기 포기했고 박태민 1패 최연성 1승 이렇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C조 경기 받고 이제 마지막 D조 경기를 보겠습니다. D조 경기는 뭐 우승 반지는 없습니다만 우승 트로피 하나씩 거머쥔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대결합니다. 선수들 만나보시죠. 원래 제가 최근에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많은 경기에서 자신감 없는 경기를 많이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자신감 다시 가지려고요. 자신감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목표는 우승이고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모습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SK텔레콤 D1 악마톤 박영욱 선수. 저번에 이번에 듀얼할 때 2승 1패로 올라오니까 정말 다음 시즌에 만약에 떨어져서 다시 듀얼로 내려간다면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시드 한번 받아보려고요. 기복이 심하다는 말이 정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가 참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복보다는 정말 꾸준한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플랫폼 에버! 에버 스타리그 오늘 마지막 경기 개막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리가 클럽을 시키는 중간 선수인데요. 펜테겐 큐리텔 창단식 이후 그 팀에 속한 선수들 전부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리그에서도 좋은 일은 쭉쭉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뭐 안정된 연습을 네,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예, 그럼 뭐 1위, 그 승률 1위 경쟁 거리면서 박성준 선수, 저구가 막 승률 1위 할 수 있다는 이 크게 기대했는데 이윤열 선수와 서준 선수가 진짜 올해 승률 1위 경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윤열 선수 3위고 박용욱 선수가 승률 4위입니다. 아, 바로 치네요? 예, 지금 이 경기에서 싸워갖고 이긴 선수가 승률 2위로 올라갑니다. 이윤열 선수 패팅의 큐리틀 자, 자신감 회복했으면 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D1의 박용욱 선수입니다. 쇼트스의 영웅들이 많았죠. 뭐 박래 박정서, 물론 박정서도 이번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프로토스의 분위기, 박용욱 선수 굉장합니다. 두 개의 결승전에 현재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뭐 하나는 이제 팀 전체가 이제 결승에 나간 것이지만, 네. 어쨌든 뭐 강력한 프로토스로서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죠. 그럼요, 박용욱 선수 경치 안 들을 때 물론 또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기복 없이 계속 상승하기만을 기대합니다. 예, 뭐 오늘 뭐 멋진 경기들 네 경기 딱 준비되어 있고 경기들 다 예, 훌륭하고 멋졌습니다만. 이번 경기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는 우승자와 우승자의 그럼요. 대결이거든요. 그럼요. 예, 역대 한 번씩 다 그 스타리그를 석권한 선수들의 대결이고 온게임 내에서는 두 선수 첫 만남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한 번씩 딱딱하게 만나갖고 또 1승 1패예요 또. 네.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그 카드입니다 지금. 네. 또 이 조 같은 경우에 이 두 명 말고 우승한 선수 한 명 또 있습니다. 이묘환이라고. 정말 C조. 하지만 또 신예 중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이주영과 한 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죽음의 D죠. 자 그러면 맵을 보겠습니다. 네, 뭐 머큐리에서 역대 프로토스 테란전은 7-4인데 그 이번 챌린지 리그 예선에서 오히려 7-11로 테란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예, 한번 이제 뭐 본선에서는 테란이 앞서고 있는 레퀴엠에서는 오히려 그 예선에서 프로토스가 13-2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앞서가지고 굉장히 그. 지금 예선과 본선의 이 프로토스 테란전 자료들이 일관성이었고 아주 그냥 뒤죽박죽 알쏭달쏭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한참 일단 좀 더 봤으면 좋겠고 이윤열 선수는 여기서 이제 박정석 선수 한번 잡은 적이 있죠 지난 시즌에. 그리고 박용욱 선수는 김정민 선수를 잡았으나 아도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이길 거라는 경기를 패했었던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 4경기 중에서 정말 이 네 번째 경기 이윤열 선수와 박영수 선수의 경기 결과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 같고 두 선수 모두 다 맵에 대한 이해도 많고요. 그리고 근래에 어떤 이윤열 선수의 프로토스전만큼은 아 이윤열 선수의 강력함을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스를 할지라도 이윤열 선수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박용욱 선수라면 예 혹시 박용욱 선수라면 이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박용욱 선수라면 또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박용욱 선수가 아, 프로토스로 종족까지 선택을 했고 준비 완료됐습니다. 두 선수들의 대결 이윤열과 박용욱 우승자 클럽에 들어있는 두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박용욱 선수 입장에선 팀과 팀이 동맹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일단은 무조건 승리를 챙겨가는 다른 팀 선수들한테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죠. 네, 참 네, 그냥 전력이 참 많고 빨리 보고 싶네요 이 경기. 그럼요. 그럼 보였습니다. 누구야겠죠? 여러분 지켜보시죠. 머큐리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체란입니다. 펜테겐 퓨리텔의 이윤열 선수의 진영은 12시입니다. 12시 이윤열 그리고 EMS선 SK텔레콤 T1의 박용욱 선수의 진영은 6시입니다. 근래 박용욱 선수의 분위기가 좋긴 한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군요. 그만큼 예 바쁘거든요. 네. 준비해야 될 그렇죠. 경기도 네. 많고 뭐 두 개 결승전이 나와 있다면 그 준비해야 될 맵만 몇 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쁜 거 이윤열 선수 예전에 경험했는데 그 정말 싹쓸었거든요. 선수들의 노력력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자 박용욱 선수는 어떨지? 자 그랜드 슬램 테란 이윤열과 맞섭니다. 악마토스 박용욱 기념 나오고 있죠. 6시 아래쪽.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대회 경륜 같은 걸 생각을 해갖고 자기 자신이 아 이번 시즌은 나는 이 대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선택하고 예, 그런 개인적인 스케줄 관리와 뭐 팀별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중요하죠 이제는 예. 그럼요 박용욱 선수로 응원하시는 분들이네요 아 전부 박용욱 선수 팬이죠 야 7분이네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박용욱 선수 네. 그래도 다 또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아 네, 예, 그렇죠. 네, 박용욱 네, 선수가 네, 참 그렇죠. 녹차 토스로 유명한 박용욱 선수. 네, 뭐 녹차는 안 보였습니다만. 네, 자, 박용욱 자 입구 쪽에 정찰 나오고 있고 이윤열 선수는 입구 쪽에 빼락을 짓고 있습니다. 네, 박용욱 선수 9시 쪽으로 이제 먼저 정찰을 가는데 네. 테란 입장에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6시가 나왔을 때 테란이 9시인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위치에서 정말 박용욱 선수가 예, 위치 운이 좋았죠. 지금. 예, 그렇죠. 멀게 나왔으니까요. 바로 강민 선수가 저 6시 지역에서 이 최수범 선수가 9시였고 탱크러시 한 방에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유사한 그런 경기를 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6시 프로토스는 그 아, 박정길 선수가 참 예선에서 진 경기가 이번에 테란한테 질 때 그렇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6시인데 테란이 9시면은 그 테란이 뭐 할까?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요. 예. 자, 이윤열 그리고 첫 경기 승률 좋습니다. 100%예요. 네. 일단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박용욱 선수의 악마의 프로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2시 깊숙한 곳에 파일런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용욱 선수. 섣부르게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냥 씨앗구일 수도 있고. 네.
일단 그 정찰이 실패한 상황에서 예, 거기다가 뭐 맵의 경향이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할 때 드랍십을 쓰는 게 좋으면 좋을수록 예, 여기저기다 뭐 파일런 지어놓는 건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파일런 뭐 이렇게 예, 아주 극초반에 버리는 건 안 되겠습니다만 중반 넘어갈 때쯤 해갖고 파일런 한둘 버리는 거 그렇게 아깝진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첫 경기에 대한 승률은 확실히 윤현수 훨씬 높네요. 네. 윤현수 온 게임 내 우승 이후에 조금 그 아쉬운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뭐 스타포트 올라갈 것 같은데요. 뒤쪽 서프라이드 포트 있고 백토리안 에드원 이윤열 선수. 네. 어쨌든 이윤열 선수는 지형에 관계 없이 이맵 프로토 상대로 자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만나 물어봤을 때는요. 네. 근데 스타포트가 안 보이고 원팩토리 상황이면 더블 커맨드인가요? SB 앞으로 전진. 글쎄요, 진짜 뭐 이런 정도로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좀 이윤열 선수가 좀 상황 봐서 센터를 짓거나 팩토리를 늘리거나 네. 스타포트를 짓거나 이렇게 좀 하려고 유동적으로 좀 구상해 예, 왔나요? 거의 원팩 더블 커맨드입니다. 지금 뭐. 투테크 드랍이었으면 팩토리 완성되자마자 예, 스타부터 갔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건 더블 커맨드 맞아요. 테크 드랍은 아닌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박용욱 선수가 지금 뭐 1시라든지 예, 1시가 아니라 이제 아니, 3시? 예, 그 위치였으면은 진짜 또 테크 드랍도 이제 최적화를 해봄직한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멀지 않습니까? 네. 예, 테크 드랍이 효과를 거두기가 좀 예, 힘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앞마당의 어떤 원팩 더블 커맨드 이후에 이윤열 선수가 또 직접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상성을 무시하는 벌처. 그렇죠. 네, 네. 드래곤을 압도하는 그 벌처. 오늘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 앞마당 먹으면 탱크가 거의 무한으로 나오는데 개스가 없는 앞마당을 먹어도 이윤열 선수 탱크를 많이 뽑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개스가 없는 앞마당을 먹으면 벌처를 잔뜩 만들어갖고 벌처하고 드래곤을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은 탱크로 밀고 나가면 상대 드래곤에 비해서 탱크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거죠. 네. 예, 예. 사실 전투를 할 때 그 탱크의 비율 수가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면 박용욱 선수는 진짜 이제 프로브가 정찰에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네, 참 네. 박용욱 선수 이야기 할 게 별로 없네요. 5점 버터리 하나 짓고 그리고 본진 쪽에 커맨드센터 만들어서 네. 키우러 갑니다. 오늘 이윤여 선수의 준비된 전략은 네, 앞마당 더블 커맨드 이후에 6팩토리, 2팩 에드온 탱크에 4팩 벌쳐 어떤 힘싸움, 중앙 그렇죠. 힘싸움을 보여주려는 거고 그거를 예, 박용욱 선수 어떻게 견제하고 저지하느냐가 관건이고 벌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박용욱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드래곤 이 입구가 이 어떤 평지형 맵이다 보니까 드래곤들이 가서 초반에 테란의 어떤 건물로 틀어막은 그 입구를 갖다가 막 두드려주면서 압박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멀고 예, 너무 멀다 보니까 그렇게 드래곤들이 그 예, 세워라 내워라 가가지고 이렇게 압박해 주기가 좀 부담이 되는 데다가 프루브가 못 들어가서 이윤열 선수가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드래곤들이 본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옵저버가 가보면 파악하겠죠. 네. 이제 상대편의 본진을 박용 선수가 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 알고 보니까 더블이네. 이거 박용 선수 알았으면은 드래곤들 쫙 전진 배치 시킬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그 멀티 예, 팍팍 늘리겠죠. 그럼요. 자, 앞마당 쪽 기본적으로 계속 짓고 건너편에 파일런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박용 선수 봤어요 본진 쪽. 아 윤열이 이런 생각이었군. 네 이러면은 글쎄요. 뭐 생각 그 앞마당을 한번 뚫어보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렇죠 트리플 넥서스를 시도하네요. 아 그러네요 앞마당 건너편에까지. 그렇죠. 예 요지역엔 또 아래쪽에다가 예, 파일런 미리 지어 놔가지고. 넥서스 완성될 때쯤 해가지고 또 뭐 포지 완성시켜서 예, 캐논으로 뭐 수비라든지 약간 또 벌처에 대한 예, 수비라든지 해놓을 수 있고 그런 거죠. 네, 모아놓은 6개 탱크 움직이면서 이제 확장 가져갑니다. 이은열 선수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박정석 선수 같은 데 한번 뚫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더 나오진 않고 딱 자리만 확보하고 있고요. 박용욱 선수도 약간만 전진. 근데 그 트리플 넥서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거 이윤열 선수의 벌처 게릴라입니다. 박용욱 선수. 네. 박용욱 선수도 경력 확 몰아쳐가지고 한번 뭐 이러는 게 좀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네. 네. 트리플 넥으로 갔는데 그 경력 그렇게 많이 보유한 상황은 아닌데 한번 앞마당 상대 앞마당 뚫어보려고 용을 썼다가 손에만 잔뜩 보면
속절없이 그거는 예, 트리플 엑서스 네. 하지 말고 그냥 본진 그쵸, 자원만으로 예. 게이트웨이 늘리고 예, 발업질러 생산하고 탄타이밍 노리는 거죠. 네. 강영 선수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기습적인 작전에 당하지 않고 입구에는 드라곤을 4개씩 나눠서 네. 배치해놨어요. 이제는 이은열 선수도 획득 숫자 늘리고요. 네. 물론 그전 타이밍이 중요한 게 지금 팩토리에 아 늘리고 아, 있죠. 아 네. 본진 쪽, 아 확장기 쪽에 네. 다 연달아 전부 다 붙여서 예. 짓고 있어요. 벌써 일제히 생산하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윤열 선수가 탱크 중심으로 뽑아갖고 미네랄 좀 남았다고 할지라도 센터 하나 더 지어야 되고 꾸준히 멀티 완성되면 SCB들이 가서 일해야 되니까 SCB 뽑아줘야 되고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늘어나는 네. 미네랄 그렇죠. 진짜 네. 건물을 와, 저렇게 짓는다는 이유 자체가 이거는 벌써 생산용이에요. 그럼요. 아 박영욱 선수 자 상대편 뭐 체제 거의 다 파악했을 테고 예. 이제 받아치는 작전만 남았거든요. 예. 이윤열 아 입구를 예. 계속 좁혀놔요. 예 파일런으로 완전히 틀어막고 네. 두 선수의 어떤 그 힘 대 힘 싸움 예 그리고 이 맵의 변화에 따라서 선수들의 어떤 경기에 있어서의 어떤 유행 같은 게 변하고 이런 거 보면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예. 상대 수를 잃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아, 한동안 앞마당 준비만 했지 꼼꼼한 정찰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죠. 예. 박영선의 경기 장면. 예, 앞마당 개스 있는 맵에서 테란이 앞마당 먹었을 때 나오는 거한 탱크가 아주 그냥 프로토스가 무섭던 시절. 네. 근데 아, 예, 맵이 앞마당에 개스 없는 맵 위주로 편성이 바뀌면서 프로토스가 그런 게 이제 좀 들들어졌더니 벌처가 예. 무서워지더라고요. 지금 예. 두 선수 한 번도 교전이 없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뭔가 큰 싸움을 예고하는 것 같죠? 아, 벌써 이은 선수! 야, 자, 예. 왼쪽 길 됐겠습니까? 예, 예, 탱크들이 저렇게 미리 가는 거는 벌처들은 생산되는 족족 빠르니까. 아주 예, 빠르니까 싹싹 이렇게 보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길 통해서 가도 되거든요. 네, 이은열이 왼쪽 한 방! 아직 못 싸우죠, 박영 선수. 발업 진로도 없는 상태고요. 네, 박영 선수는 지금 보초 드래곤밖에 없었거든요. 예, 예, 괜히 드래곤 만났다고, 길 중앙에서 드래곤 만났다고. 일부 탱크들 막 시즈 모드 하고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예, 그렇죠. 일단은 선수. 진군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윤열 선수. 네, 박영 선수 참아야 됩니다. 일단 어을 싸워 주는데요. 자, 이쪽에 들어가면 됐다. 자, 탱크 시즈 탱크 조기현은 계속 가 탱크 싸워 주겠습니다. 박영 선수 이 정도 됐다. 정말 됐습니까? 진로까지 추가. 아, 네. 약간 길을 물러나면 네, 박영 선수 어느 정도 진로 확보가 좀 필요한 상태 같고요. 네, 진로 준비되기 전에 들이닥쳤거든요, 이윤열 선수. 지금 어쨌든 공격 타이밍. 어떤 이윤열 선수의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예, 예. 지금 박용욱 선수가 참지 않고 달려든 거는 그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탱크들이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쫑쳐보면 벌초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보충이 될 텐데 아, 그러면 드래곤이 지금 못 뚫는다는 거죠. 셔틀 길러면 이거 뚫어낼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질러 아 마지막 처음 질러 두 번째 세 번째 질러 다 죽었고 아 저기 뚫립니까? 이윤열 계속 자리 잡고 있거든요. 셔틀 야, 근데 예, 저 지역에다가 박영욱 선수가 저렇게 많은 파일러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지역을 뺏기게 되면 앞마당 자원 채취도 안 되거든요. 박영욱 선수 태클도면 다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만큼 이 공격만큼 박영욱 선수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이윤열 선수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미네랄도 예. 지금 방해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가깝게 나오면 테라에 좀 할만하지만 이렇게 뭐 세로방향이나 가로방향으로 멀게 나오면 커트에서 보면 좋다거든요. 근데 이윤열 선수는 그런 거 무시하죠. 아, 한테 번만의 공격 결국 중요한 지점을 중요한 거점을 장악합니다. 이윤열 선수 여기 내주면 이 경기 박영욱 선수 못 이깁니다. 여기 이미 깨진 거고 앞마당까지 바로 날아가. 아, 예, 앞마당에 이제 장치지 못하죠. 네. 오늘은 그 만약 이윤열 선수가 이 경기 잡는 얼추의 무서움으로 잡는 게 아니라 타이밍의 무서움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이 백악선에서 거리 멀고 프로토스가 예, 트리플 렉 했고 이런 거는 테란이 조금만 머뭇거리면은 그냥 눈이 확 넘어가거든요. 그럼요. 아주 그냥 예, 테란이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전과 후 예. 그 사이 한 5초 10초 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잡아요. 그렇죠. 이윤열은. 그럼요. 조금 더 있어서 정말 그 프로토스 물량 폭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은 한 군데 날렸고 다음 다른 데까지 예. 아, 탱크 대기 다르다. 앞마당도 지금 자원 채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앞마당까지 이제 진격합니다. 이윤열 선수의 절묘한 타이밍에 경기를 그냥 잡아가네요. 드래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때 탱크와 함께 밀어붙여가지고 싹 밀고 있어요. 아, 여기 탱크가 예. 없더라도 이미 이미 늦었죠. 네, 예, 늦었어요. 뒤쪽에 다시 잡고 프로 막살 들어갑니다. 와, 이거 예. 머큐리 맵에서 퍼펙트 테란을 보여주는 게 이윤열 예, 선수. 머큐리에서 예, 예, 테란 예, 이 테란이 이리 대각이 나왔는데 다른 프로토스 따지고 박영욱을
이렇게 압도하는 건 와 정말 상당히 힘든 정말로 일이에요. 이 경기 잡으면 이윤열 선수 머큐리맨에서 퍼펙트타랑 맞아요. 4전 4승이 되거든요. 네, 아, 지금 분위기 보면 정말 이기는 분이 거의 이기는 분이 안마당 잡은 먹혀져 확장 3번째 중원장들이 깨졌죠. 본격적인 부름은 거의 다 잡혔어요. 네.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추가 명령 안 보내고 있습니다. 지지! 지지! 지지. 네. 추가 명령 뭐 하는 거 쓰지도 않고 예비대는 쓰지도 않고 박용선 대 양호선을 받으면 이윤열 자신감을 찾겠다. 그동안의 자신감 부족 때문에 어깨에 대해서 약간 만족스럽게 못한 건 분명히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신감을 찾으니까 펜텍 큐리텍 잠든 이후에 펜텍 큐리텍 선수들 팀들 정말 성공해봅니다. 아 이윤열 첫 번째 공격 무서웠습니다. 네, 아 참 아, 정말 진짜 이 이윤열 선수가 뭐 요즘은 뭐 수달 해달 등 막 여러 가지 좀 예. 애칭 어떤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긴 합니다만 원래 이윤열 원래 애초에 별명은 토네이도 아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토네이도 테란 뭐 천재 테란이란 말을 많이 해도 요즘 토네이도 테란 이런 말은 왠지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게 이윤열의 토네이도입니다. 네. 에, 이러고 있다가 토네이도가 싹 형성되면 쫙. 아, 막 진짜 강렬한 경기 네.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등골이 어색할 정도의 이윤열 선수 테란의 어떤 칼타임이 예, 이것이 주요로 했던 예,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 2, 3, 4 경기 개막일 경기 정리해보도록 하죠. 우승자 징크스가 이어졌죠. 네, 첫 경기로 쳐 안규 선수가 승리했고 홍진호, 최현성, 이윤열 그러니까 네. 펜트겐 큐리텔 두 선수 그렇죠. 이기고 KTF 한 선수 SK 테라가 맞서 죽였어요. 슈마저 팀의 전상우 박태민 선수가 모두 나와서 졌네요. 그러네요. 네. 슈마저 팀은 진짜 2패에 오늘 경기 결과가요. 네, 뭐 예, 첫 경기 지구도 뭐 올라갈 수 있는 예, 확률은 뭐 충분히 남아 있고 열심히 하면 되긴 됩니다. 뭐 그건 뭐 그렇죠. 네. 아 오늘 첫 경기엔 마지막에 결국 또 화끈한 경기가 한번 나왔어요. 네. 네. 예, 오늘 4경기의 또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 좀 맥없이 풀썩하고 무너진 선수는 없었다. 그렇죠. 예, 진 선수들도 다들 선전했고 정말 잘 싸웠는데 진. 예, 이런 경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경기는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다음 주 경기를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경기하지 않은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서준 선수와 신정민 선수의 대결부터 예, 다음 주 경기도 정말 그 빨리빨리 보고 싶은 경기들이 모두네요. 네. 예, 서준 선수, 신정민 선수에게 사력을 해야 되는 내비비대팀이거든요. 네. 참. 예. 다 걸렸어요. 네, 다 걸렸어요, 진짜. 네, 그리고 박정석, 이병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 네. 변은정 선수, 또 강민선 선수가 경기 있고요. 네. 네. 현대전이죠. 네, 마지막 경기는 이병 선수와 이지영 선수의 경기까지 이렇게 네 경기가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자, 화끈한 경기를 여러분께 정말 보내드렸는데, 아, 1, 2, 3, 4 경기. 역시 전략적인 경기도 있고, 또 선수들 아 진짜 말씀하셨다 진 선수가 그냥 쉽게 물러나서 이제 끝까지 한번 뭔가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맵의 어떤 경향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맵은 뭐 힘싸움형 맵이고 이 맵은 전략형 맵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경향들이 있지만 그 경향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또는 뭐 자기 스타일과는 달리 경기를 풀어나가는 어쨌건 선수입니다. 네. 머큐리면서 저런 아주 그냥 큰 힘싸움이 또 나오잖아요. 네. 예. 개막을 해야지 약간 맵에 대한 해법이 나와요. 개막하기 전에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예상일 수밖에 네,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쉽게 무너지는 선수가 없다는 얘기는 즉 그만큼 그 스타 플레이어 질 때도 쉽게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버 스타리그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휴대폰 에버 스타리그 오늘 개막일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만족한 경기 역시 에버스타리그 가을 시즌 볼만하다 이런 느낌을 네,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경기 하나하나 훌륭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선수들 진짜 고생했겠어요. 준비하느라. 그렇죠. 네, 다음 주 경기는 더 좋은 경기가 이어지겠죠. 그럼 다음 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엄재경, 김도영, 캐스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Life is a matter of difference between you and me. Love is a matter of distance that you are too far away. Love is a matter of growing and knowing.
love is a matter of showing that you are so far away. When my heart is open, my mind is opening to too far away. Love is a matter of impulse, outlook deep inside. Love is to know you're on my side, that you are so far away.